남아 전원을 위해서 한국의 어머니 상을 열연 23년간 호흡을 맞췄던 김혜자와 김수미 서로의 취향까지 판박이었다고. 이제 뭐 워낙 또 오래 했고 근데 이제 녹화가 오래 길어지고 그러면 그때 그 로비에 서점이 있었어요. 언니는 언니대로 서점에 갔다 오시고 근데 똑같은 책을 희집을 샀어요. 그래갖고 이제 같은 언니가 동질감을 느끼셨나 봐. 너도 이 시집 샀어? 나도 이 시인 좋아해. 이래 서로 막 시 읽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됐죠.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도 하고 편지를 많이 보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연습날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책상 앞에 이렇게 톡 던져갖고 편지도 주고받고. 그러니까 요즘은 연애하는 사이 같은 그런 느낌? 언니하고 같이 무슨 오래됐죠. 무슨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서 저는 쪼크로 한 말인데 아 굉장히 언니가 다른 사람 같으면 섭섭해 하셨을 것 같아. 언니가 뭐 국민 엄마야 김치 한 번도 안 담아보고 밥도 제대로 한번 이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했는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랬대요. 그래갖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. 둘이 앉아갖고 어떤 분이 예 김혜자는 김치도 못 담근대더라.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여자 얼굴 봐라 뭐 하게 생겼나 이랬대요. 저희 남편이 충청도 시집이 시댁이 충청도예요. 네. 그리고 외아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했는데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김치 한 번 안 담그고 살았겠어요. 잘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수미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은 잣대로는 김치도 못 다 그래갖고 해놓고 아우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냥 언니가 언니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고 사실인데 뭐 이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말보다 마음을 더 먼저 헤아리는 35년 지기다. 김혜자의 또 한 명의 절친 정영숙.